안녕하세요. 14일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번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조문을 포섭하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정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의요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동의요건과 관련된 좀 어려운 판례를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조문을 분석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조문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조 조문을 보는 훈련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문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변경된 정관이 무효인지 목차 구성이 일단 상당히 좋네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분류를 해서 각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조문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내용을 쭉 써주면서 조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설문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아주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조문을 분석하는 훈련 차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포섭 상당히 잘하네요. 자, 그리고 위법한 정관의 무효인지와 관련해서 쭉 내려와서 정관은 행정행위 아니므로 위법하면 무효다. 그렇죠. 왜냐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만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밖에 모든 행정작용은요, 위법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디테일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답안지를 쓰고 있네요. 다음 한번 봅니다. 다음은 갑의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공무원의 법령 해석 잘못의 위법성. 이렇게, 자, 여기처럼요, 제목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제목이 꼭 들어가야 교수님들한테 어필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빠르게 채점하다 보면 썼는데도 그 썼다는 것 자체를 간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어디에든 꼭 쟁점화시켜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냥 여기다 이런 말안 쓰고 그냥 판례만 쓰면요, 순식간에 쓱 넘어가면서 못 읽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질문에서 뭐뭐인지 이런 식으로 옆에다 쟁점 이름을 적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봅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색하네요. 이제 익숙해지겠죠. 다음 판례입니다. 판례는요, 동의요건과 관련해서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우리는 이 판례도 알아야 되겠지만 판례 논거에 따라서 이렇게 사안 포섭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 써 있네요.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뭐 판례가 있다든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침이 있다든가 이런 건 그냥 간단한 거죠. 그런데 사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하급심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 이 표현을 써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설문 내용을 정확히 써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설문 내용을 통해서 결국 명백성이 없으므로 취소 사유에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도 써주는 겁니다. 사업 시행 인과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따라서 이런 인과는 결국은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효력요건인데 효력요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3포습을 아주 거의 뭐 아주 고득점 답안지의 스타일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네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자처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좀 여기 보세요. 하자처리 일반론은 그냥 쓱 눈으로 보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론은 그냥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판례 한자로 잘 썼습니다. 판례를 써주고 나서 판례에 맞게 사안 포섭을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하자처리의 이 한계가 중요해지는 거죠. 위법성 정도는 무효 사유가 아니고 나중에 봐서 설사 주장대로 무효 사유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는 하자처리의 실체상 한계로서 무효는 하자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치를 인정할 경우 조합업 갑등 변경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견해였죠. 판례의 견해에 맞게 상법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게 왜 위로 올라갈까요? 자, 다음.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써줬는데요. 이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면 지금 여기서는 조합의 법적 지위를 언급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좀 언급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관리 처분 계획 또는 그 인가의 법적 성질을 이건 반드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설권적 처분이라면 사전 절차에 불가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얘를 기본행위로 본다면 하자가 있으면 이 기본행위 하자 자체를 다투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거 안 쓰고 곧바로 관리 처분 인가 전후 권리구제 수단만 써서는요, 제가 볼땐 고득점 나오기 힘듭니다. 결국 관리 처분 계획의 의미가 뭐고 이때 인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관리 처분 인가 전후에 권리구제 수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다. 구속자 행정개혁, 여기도 뭐 사업소 아주 잘했어요. 이때 총회 의견은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로서 흡수가 되죠. 맞습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의 효력을 발생하면요, 이런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을 완성시키는 사전 절차들은요, 처분에 다 흡수되니까 별도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회 의결이 사실 기본행위인데 우리 판례는 인가 법리에서 총회 의결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기본행위로 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가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인가 전후의 쟁송 방법이 나오는데 잘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쟁송 방법을 물어보면요. 쟁송 방법을 물어보면 원래 쟁송 수단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어요. 쟁송 수단 물어볼 때 사실은요, 가구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가구제까지 물어보는 질문 형태는 뭐다?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즉,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볼 때 쟁송 수단과 가구제를 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요, 쟁송 수단을 물어보면 가구제는 소결에 같이 써주세요. 소결에. 특히 뭐가 나왔을 때 여기처럼 당사자 소송이 나왔다. 당사자 소송이 나왔다. 가처분과 관련해서 민사집행법 3대조의 가처분이 준용되는 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이런 경우는요, 별도 목차는 잡지 마세요. 그렇지만 나중에 소결을 쓸때 가처분과 관련된 판례 내용으로 한 세네 줄 정도를 더 쓰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배점 더 받을 거예요. 쟁송 수단을 물어봐도 가구제까지 쓰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룰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쟁송 수단은 싸우는 수단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쟁송 형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 가구제를 별도의 목차를 잡을 필요 없지만 사업포섭 할 때는 그런 가구제까지 써주면 좋겠다. 그랬다면 이 답안지는 무조건 70점 중후반 답안지가 됩니다. 보니까 상당히 내공이 있게 잘 썼어요. 그것까지 넣어주면 좋겠다. 하자승계. 하자승계는 굉장히 일반적인 쟁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구속적 행정계획인지에 관해서 언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냥 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재선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추가 점수를 더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포섭 자체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안지네요. 인정 범위도 좋습니다. 인정 범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일반론을 좀 많이 생략해 놨는데도 포섭이 좋으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범위, 다른 건좀 생략하더라도 이 판례는 정확히 부과가 돼야 되는데 제일 끝에 있으니까 잘안 보였네요. 일반론으로 가감하게 압축했네요. 근데 이렇게 가감하게 압축을 하더라도 판례는 정확하게 문구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론이 압축되어 있더라도 결국 포섭을 이렇게 훌륭하게 하면 다 선회가 돼요.
자, 보니까 포섭도 상당히 잘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고득점 포인트를 잡는다면, 최근에 판례집에서 우리가 많이 봤죠. 선행행위가 무효라면 하자승이 당연히 됩니다. 그것도 알아둬야겠다. 주장할 수 없다지만, 만약에 선행행위가 무효였다면, 원래 동의권을 못 갖추면 원래 무효죠. 그렇지만 법령 해석의 문제 때문에 취소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효였다면 하자승인이 된다는 것까지 언급을 조금 더 해줬다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점수 더 받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판례가 많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도 같이 봤죠. 자, 다음 봅니다. 아주 70점 중후반이 될수 있는 아주 좋은 답안지였습니다. 선생님이 언급한 것들을 조금 더 넣으면 후반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답안지. 자, 다음. 정관이 무효인지. 무효인데, 안타깝네요. 정관은요, 행정행위 아니죠. 취소사유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소사유일 수 없다. 다음. 이렇게 기본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한 번씩 그럴 수 있습니다. 하자 치유 가능성 가는데, 의 써주는 거 아주 좋았어요. 학설, 생각건데, 좋습니다. 결국 여기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지. 이 부분 아주 좋네요. 별도 목차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눈에 확 띄네요. 판례도 정확히 써줬고, 판례에 따라서 사안포섭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하자 치유와 관련해서는 가장 잘쓴 답안지 중에 하나예요. 아주 좋네요. 이 부분. 참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판례 한번더 찍어주고, 한번더 찍어주고, 거기에 맞게 사안포섭.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 다툴 수 있는 방법. 판례가 나왔네요. 뭐에 대한 판례냐? What? 그냥 관련 판례 그냥 쫙 써버렸어요. 공수사 합동행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조치로서 조합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구제도 잠깐 언급해 줬으면 좋겠고요. 가구제도 언급해 줬으면 좋겠고, 3번에서 이제 곧바로 들어갔네요. 개인적으로는 관리처분 계획이 뭔지, 인가의 의미가 뭔지,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 줬다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 썼어요. 포섭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가 더 좋은 답안지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쟁점 회장님, 하자승계로 이제 들어갔어요. 자, 봅니다. 하자승계 조건, 전제 조건. 사안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시행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의 처분이며, 만약에 이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걸 앞에서 이미 언급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별도로 쓰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 시험 같으면 why? 왜 구속적 행정계획인지 조금 더 언급해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될것 같습니다. 왜 구속적 행정계획이냐? 조합원들이 뭐를 지금 구속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써주면 좋은 답안지가 될것 같습니다. 조문 활용이라든가 설문 내용 활용 아주 좋습니다. 잘했어요. 승계되는지, 목차도 아주 잘 썼습니다. 학생의 판례 묶었고요. 판례 정확히 써졌고, 결국 포섭의 문제인데, 별개 요건 및 효과를 가짐으로 하자승계를 부정했고, 판례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쓸 때, 조문을 통해서 포섭을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관련 조문을 써주면서, 도정법 몇 조와 몇 조, 이렇게 요건이 이렇게 다르다. 참조 조문을 놓치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썼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글씨가 조금 작네요. 글씨를 조금만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뭐 글씨를 키우기 힘들면 뭐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스킬로 중요한 단어만 조금 크게 쓰세요. 중요한 단어. 판례,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좀 이렇게 작은 글씨 잘못 읽는 교수님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젊은 교수들이야만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읽기가 힘드네요. 보통 결의, 무효라는 주장이 타당성, 이렇게 목차 구체적으로 적는 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문 활용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판례, 주장의 타당성 관련해서 무효 취소 구별 기준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구별과 관련해서 중대면백서를 써줬네요. 특히 판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 아주 판례를 잘 썼거든요. 이 판례의 쟁점 이름, 쟁점명이 어딘가에 좀 나와줬다면 그렇다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판례를 여기서 쭉 보면서 그냥 쓱 미끄러져 가지고 못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잘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 잘 썼거든요. 쟁점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 관련 판례를 썼다는 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뭐라고 쓰면 돼요? 앞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법률의 해석 정의에 있어서 잘못, 이 부분이 명백한 하자인지 뭐 이렇게 뭔가 쟁점의 이름을 적어줬다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됐겠다. 자, 다음. 관련된 판례에 맞게 사안포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설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써줬으면 좋겠어요. 설문 내용. 뭐 설문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잘안 보이나요? 좀 설문 내용이 좀 많이 빠졌네요. 하급심 판례도 엇갈리고 있었고 대법원 판례도 없었다. 이런 내용을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자, 설문 내용을 가지고 포섭하는 건 이게 사안 포섭이에요, 사실은. 사례풀이는 설문 내용을 분석해 줘야죠.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 더왜 명백하지 않은지 여기는 글씨가 작아서 그 부분 여기 있었네요. 있었는데 잘안 보였네. 여기 있었네요. 하급심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대법원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였네요. 그래요. 잘 썼네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 썼어요. 이렇게 설문 내용 같은 거쓸때좀 눈에 들어오게 좀 이런 글씨만 조금 크게 쓰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잘 썼네요. 죄송합니다. 잘안 보였어요. 내려가서 하자취소 관련해서 이 답안지 이렇게 실익 쓴거 아주 좋네요. 이렇게 실익을 써주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자취소의 한계, 결국 한계에서 걸리는 거죠. 실익을 써준 부분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체상 한계 또는 시적 한계를 분명히 눈에 보이게 여기는 제목을 잘 잡아놨네요. 이렇게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목차를 통해서 부각시키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사안포섭. 이 부분, 이해관계자들,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죠. 다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거. 갑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즉 무효더라도 무효 사유에는 안 된다는 거. 여기 실체상 하자에서 언급했죠. 이렇게 연결했으면 설사 무효로 보더라도 이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후 곧바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배점 때문에 이렇게 쓴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배점이 타이트합니다. 여러 가지에 좀 묻고 싶어서. 그렇지만 실전에서 나온다면 관리 계획이 뭔지, 인가가 뭔지 꼭 먼저 써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내용은 뭐 아주 잘 썼어요. 그렇죠. 여기도 언급해 놨네요. 법적 성질을 먼저 써줘야 된다. 마지막 하자 승계. 하자 승계 인정 범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잘안 읽게 되죠. 포섭에 집중해 줘야 된다. 당해 선행처분 후행처분은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가볍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써주면 좋겠다. 자, 잘했어요. 자, 몇 가지만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쟁송 수단을 물어볼 때는 쟁송 수단 위주로 써줍니다. 다만 소개해서 뭘 써주라고요?
소개를 해서 가구제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 특히 뭐가 나왔을 때꼭 하라고 했어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 공당사가 나올 때는 꼭 써줘라. 공당사에 보면요, 논리가 어떻게 돼요? 공당사에서의 가처분. 논리 자체를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아예 암기해놓으세요. 어떻게? 44조 2항에서 23조 2항 집행정지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8조 2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8조 2항을 타고 가서 민사집행법 300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가처분이 준용된다는 이 결론을 꼭 내리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도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꼭 써줘야 되겠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 시행계획이 나왔을 때나 시행인가 관리계획인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런 시행계획, 관리계획의 성질도 검토해주고 인가의 성질도 반드시 검토해줘야 된다. 왜? 이 성질에 따라서요. 인가 전후의 권리구제 수단이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빼놓은 답안지가 많네요, 지금 보니까. 세 번째. 하자 승계는요, 일반론을 많이 쓰지 마세요. 결국, 판례와 포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하자 승계를 논의할 때 우리가 판례집에서 봤지만, 선행행위가 무효일 때가 있는 거죠. 선행행위가 무효라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주장도 할수 있을 뿐더러 불가증력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선행위 자체를 직접 다툴 수도 있고 하자 승계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론이? 후행행위는 같이 무효예요. 따라서 선행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고 후행처분이 무효이니까 후행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후행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 주장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하자 승계가 나오면요, 이 내용을 꼭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사실 동의 요건을 결여하면 무효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 사유로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법령 해석의 문제에 관한 부분이 만약에 해결돼서 법령 해석이 만약에 명확했다, 그런데도 동의 요건을 결여했다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라면 결론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언급해주면 좋은 답안지가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고득점 포인트를 자신만의 최고 답안에다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TR에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